사랑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고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며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회개의 예배를, 감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죄 가운데 생활한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함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태어나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이 주님께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여 주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해주시는 약속입니다. 구약 성서에는 약속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 언약은 사실은 조건적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법을 잘 준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깨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율법을 잘 지켰으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우상을 섬배하지 않았으면 구약 성서에서 약속된 그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텐데 사람들이, 우리들이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서의 언약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번에는 언약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은 다음에 감사함으로 행하는 것이지 더 이상 약속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나의 말을 믿어라. 내가 약속해 주겠다. 구원해 주겠다. 천국에 소망을 준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많은 사람들, 대중을 향한 공약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개인적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충분히 이해해 주십니다.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는 부족하지만, 너의 믿음은 모자라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하기 원하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고 나의 말을,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를 구원해 주기로, 축복해 주기로 약속해 주십니다. 성경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큰 약속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야. 영원한 생명이야. 구약시대의 언약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언약은 땅을 주겠다, 장수할 것이다, 축복받을 것이다,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이런 이 세상에서의 축복만을 약속해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 새로운 약속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요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많은 축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의식주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가장 큰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 의미는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떠나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언젠가는 죽게 되겠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영생이, 하나님의 영광 중에 천국에서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의 교인들이 이 성경의 가장 큰 축복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이 축복을, 이 약속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사는 것에, 이 세상의 행복에, 이 세상의 쾌락에 급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은 잊어버리고 살다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손해입니다. 우리의 손해.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만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의 필요한 모든 축복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가장 중심적인 것을 놓쳐버리고 부수적인 것만 찾아다닌다면 바보 같은 신앙생활입니다. 바보 같은 신앙생활이에요.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인들이 이렇게 바보같이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것만 점점 금금 찾아 헤매는 사람들,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축복을 주시고 부수적인 모든 것, 모든 디테일한 것까지도 약속을 해주셨는데 가장 요점을, 핵심을 놓쳐버린다면 그것은 바보 같은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해주신 분을 우리는 100% 믿을 수 있다. 놀라운 사실. 약속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누가 그 약속을 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첫 번째 대방감을 느낄 때가 언제인가? 산타클로스의 실제에 대해서 알 때. 어렸을 때는 산타클로스에게 소원만 빌면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12월달이 되고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오면서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소망이 부풀어 오릅니다. 아, 이번 크리스마스 때에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까? 은근히 엄마,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너는 올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한테 무엇을 구할 거냐?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면 그것이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분명히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산타클로스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조금 나이를 먹고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그것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엄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대방감에 쌓이게 됩니다. 아, 나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약속을 분명히 믿었는데 그것이 산타클로스가 아니었구나. 더 이상 믿을 만한 존재가 없어져요.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합니다. 누구에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이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실 수 있을 만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사람이, 이 세상의 어느 정치인이, 이 세상의 그 어느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 약속을 100% 지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 약속에 대한 증명을 해주셨습니다. 믿고 간구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이미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믿기만 하면 나의 약속이 실현될 것이다.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약속도 엄청난 것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 창조주이시라는 것, 바로 모든 것에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믿음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약속을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장 약속을 이루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믿음은 인내라,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참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당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급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당장 받기를 원합니다. 당장 수일 내에, 당장 뭐 10일 내에, 20일 내에, 이달이 다 가기 전에 이루어지기를 억지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이 좋은 타이밍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뒤에 우리의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좀 더 믿음이 강해진 다음에 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축복이 미칠 만한 그 타이밍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에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나보다 포기하는 경우가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약속을 지켜주시기로 만반의 준비를 다 하시고 축복과 은혜를 준비하고 기다리시는데 결국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 우리가 인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내입니다.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참음 가운데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가 구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상상도 하지 못했던 역각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당장 들어주시지 아니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타이밍까지,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당장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악화져가고 있는데 왜 주님께서 당장 재림하시지 않는가? 궁극적인 답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당장 임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벌어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일 당장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너무나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아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지 못한 모습으로 맞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회개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그냥 울면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해야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충분히 철저히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까지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를 위해서 벌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잘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때에,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실 때에, 우리가 못 사람들을 만나고 전제 기회를 만들어 주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것을 소비하지 아니하고, 낭비하지 아니하고, 잘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그것에 더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주심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돈독하게 충실히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자의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품고, 과연 나는 인내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한 타이밍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참고 계신 것입니다. 아직 회개하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는 우리에게 시간을 조금 더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회개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였을 때, 그때 우리는 감사하고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천국에서의 영생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 성경이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묵상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해주고 계십니다. 더 이상 조건적인 언약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사랑과 은혜,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이 세상에서의 축복과 영원한 하나님과의 화목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등한시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이해하고 우리의 욕심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우리의 욕심을 앞세우지는 않았습니다. 혹시나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이 세상을 살려고 내 삶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성도의 삶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약속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믿음도 부족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의 약속을 먼저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소원합니다. 영생을, 하나님의 생명을, 천국의 소망을 품은 자들답게 이 세상을 초월하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풀어나가는, 십자가 풀어나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나 혼자만 누릴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래서 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컨트롤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들답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약속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